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있는 조주원입니다. 교수님, 지휘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지휘 전공을 담당하는 박창훈입니다. 저는 장신 콘서트 콰이어와 대합창 등 지휘에 관련된 수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장신대에서 지휘 전공 교수로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 음악학과 지휘 전공은 어떠한 분야인가요? 아무래도 선입견이 교회 음악학과에 있는 지휘 전공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찬양대 지휘자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심도 있게 클래식 영역 작곡가들의 곡들을 공부하고 지휘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합창 지휘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 교회 음악학과 지휘 전공에는 어떠한 과목을 접할 수 있고 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음악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업으로는 여느 음악대학에서나 다 다루는 그러한 수업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휘 전공자들만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입시 때 피아노로 들어오면 성악을 해야 되고 또 성악으로 들어오면 피아노를 매 학기마다 실기시험 형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저희 지휘 전공들은 라틴어 번역, 화성악, 총보독보법, 음악용어 등을 매 학기 돌려가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음악학과 대부분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합창 수업에서 지휘 전공생 모두가 리허설 및 지휘를 하고 또 26년째 거행되는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에서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와 대규모의 합창단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학생들이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 다른 대학에서나 기관에서는 예산이나 환경 등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감히 할 수 없는 행사이지만 장신대는 이 모든 것을 갖추었고 유일하게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이라는 그러한 이벤트를 잘 구축을 해서 지휘 전공 학생들의 실력을 또 성장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지휘한 영상을 외국의 오디션 영상으로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예배 찬양대 또 매 학기마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수요음악회에서 돌아가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많은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되게 많은 기회가 있네요. 그럼 혹시 저희는 지휘 실기만 중점적으로 배우나요? 아닙니다. 다양한 실기의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말에 각 시대별로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실기시험 같은 건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만큼 지휘 전공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발굴해서 한 학기에 다섯 번 정도의 세미나를 엽니다. 교수들도 장신대에서 가르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휘에 대한 실기와 이론을 충분하게 양질로 교육해서 좋은 지휘자로 성장하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커리큘럼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장신대 교회음악학과 지휘 전공을 졸업한 후에 어떠한 진로가 있는지 먼저 앞서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생들은 이미 외국에서 전임 교수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유학을 하여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액장학금과 월급을 수여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휘 전공에 대한 전망이 밝아요. 각시나 도립, 구립 이런 합창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공부하시면 그러한 지휘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진로에 관해서는 지휘 전공이라는 자체가 음악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또 깊숙하게 알아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지휘자로 계속 활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음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스티님,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지휘를 전공할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휘자로서 꿈을 키우실 분들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지휘 전공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일단 학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장래를 위해서 책임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